이번에 최대한 수세미실 다 쓰고 나서 실을 살려고 했는데, 겨울 맞이해서 너무 만들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색이 좀 섞여 있는 보카시 실을, 가격도 싸고 너무 예뻐서 하나만 고를 수가 없었어요. 절대로. 그래서 조금 왕창 샀는데, 가격이 싸니까 막 이걸 주문하는데 돈은 진짜 많이 안 들었어요. 엄청 귀여워. 되게 솜사탕 같아. 이렇게 와요, 솜사탕. 너무 귀여워.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힐링이에요. 이거 봐봐. 색깔도 진짜 너무 귀여워. 요게 제가 집에 있는 아크릴 실로 저실 오기 전에 연습해 본 건데, 진짜 새로 느낀 게, 제가 조금 괜찮은 실로 어제 우디 케이프를 떠줬거든요? 근데 너무 달라요, 느낌이. 그래서 실도 좀 퀄리티가 중요하다. 진짜 너무 잘 떠지고, 속도 퀄리티 다 다르고, 뜨면서 기분도 좋아요, 부드러워가지고. 근데 요거는 진짜 너무 힘든 걸로 연습을 하지 않았나 싶은? 그래서 아마 실 바꾸면 쭉쭉쭉쭉쭉 뜰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굿모닝입니다. 저는 지금 이거 제가 우디 케이프 만들어줬거든요. 너무 귀엽죠? 오늘 중국에 있는 언니네 집에 소포를 보낼 거예요. 중국에도 우디 친구가 있거든요. 망고라고. 그래서 망고한테 크리스마스 선물로 망고도 이거 하라고 망고 것도 지금 뜨고 있습니다. 요 동글동글한 반원 레이스 5개. 요거가 아직 완성이 안 돼서 요거 지금 하고 있어요. 요 실은 니트라는 곳에서 샀어요. 허니울이었나? 되게 쉬워요. 별거 없어요. 한길긴 뜨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동글뱅이가 나오는데 요 동글뱅이 5개 만들면 돼요. 고양이들이 이거 싫어하거나 막 뜯어내려고 하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린 되게 얌전해요. 그냥 즐기던데. 좋아하는 게 틀림없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를 붙여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빼뜨기 해주면 이렇게 붙습니다. 붙었죠?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이제 요거를 케이프에다가 이런 식으로 돗바늘로 연결을 해준 다음에 이 실을 연결해주면 끝입니다. 귀여워. 아이 귀여워 어디. 여러분, 여기 다 연결을 했고, 이 뒤에 보면은 줄을 끼울 수 있게 이렇게 구멍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한 코씩 남겨놓고 떠가지고, 요 구멍에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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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요 끈을 연결해주면 끝입니다. 넣고, 빼고, 여기 또 넣고, 빼고. 이렇게 쭉 연결해주면 완성. 이거는 바느질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뭔가 딱 떨어지는 느낌이 좀 아니고 꾸불꾸불해 보이고 하는데 막상 고양이한테 해주고 나면 진짜 귀여워요. 그치, 우디야? 우디 일로 와봐. 마침 자랐어. 이렇게 귀엽지요. 이렇게 귀엽지요. 그건 뭐야? 우디야, 아이고 귀여워. 그럼 이건 제가 중국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 이거 영상을 원래 처음부터 찍었어야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서 또 아무 생각 없이 안 찍다가 이것도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대바늘 뜨는 거는 지금 처음으로 영상을 찍는데 결국에 대바늘까지 넘어와 버렸어요. 원래 요 곱창밴드를 이제 공장을 돌려서 엄청 많이 만들려고 했는데 코바늘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대바늘로 넘어왔습니다. 이게 진짜 그냥 별거 없더라고요. 코 잡는 법 유튜브에 치면 나오고 안 뜨기 겉뜨기만 반복하면은 이렇게 모양이 나와가지고 요걸로 뜨고 있어요. 그래서 대바늘로 처음으로 이거를 했는데 제가 그냥 요 보카시실 하나로만 했더니
또 이것도 엄청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영원히 안 끝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번에는 요 보카시실 하나랑 요거 면으로 된실 같이 섞어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밝은 아이보리색 실 같이 더하면은 색깔이 뭐 이상하게 섞이지도 않고 오히려 조금 더 화사하게 나오니까 되게 크리스마스 느낌 나게 이쁘게 나올 것 같아서 이렇게 착실하게 겉뜨기 모양으로 모양을 잘 내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cm 나오면은 이제 코막음을 해주는데 지금 9cm 조금 넘었거든요. 그래서 한두 번 정도만 더 반복하면은 10cm 나올 것 같아요. 요거 뜰 때는 보카시실 하나에 대바늘 4mm짜리로 떴는데 이제 요거 보카시실에 코튼실 같이 섞어서 5mm로 뜨고 있으니까 훨씬 빨리 떠요. 그래서 요렇게 뜨니까 그래도 제 성미에 좀 맞아요. 저는 해보니까 대바늘보다 코바늘이 더제 취향이에요. 지금 안 뜨기 이거 한줄다 끝내는데 겁나 오래 걸리고 뒤돌아서 겉뜨기 계속하고 그래서 약간 지루해요 저한테. 대바늘 시작한 김에 뭐 양말 뜨고 모자 뜨고 니트 뜨고 목도리 뜨고 그러니까 막 탑다운 같은 거 시작해볼 생각 있냐고 많이 물어보셨는데 사실 아직은 생각이 없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바늘 조금 약간 코바늘이 더 재밌고 그래서 코바늘을 질리도록 좀한 다음에나 하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되면은 또 이제 겨울이 끝나잖아요. 봄에 입을 무언가를 지금부터 뜬다면 아 모르겠다. 모르겠어요. 언젠가는 할것 같아요. 욕심이 있어서 이거 하다가 이게 쉬워지면은 저는 당연히 난이도를 높일 거거든요. 늘 그래왔기 때문에 이거 하다가 이게 이제 좀 재미없어지고 이게 좀 시시해지고 이게 좀안 어렵다. 약간 도전하는 맛이 없다 싶으면 무조건 난이도를 높여요. 그게 만약에 탑다운이라면 당연히 글로 넘어가긴 하겠죠? 근데 조금 지루할까봐 걱정인데. 코바늘은 진짜 안 지루하거든요? 둘다 근성이 필요한 거긴 하지만 코바늘은 아무리 똑같은 기법을 뺑뺑 돌려도 안 지루했는데 이상하게 대바늘은 지루해. 약간 그래요. 이 정도면 10cm가 나오나? 잘 재봐야지. 10cm 나왔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10cm가 나왔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10cm.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 이게 곱창이 되는 건데 여기서 더 넓게 만들면 곱창이 더 대왕곱창이 될 거예요. 요것도 10cm로 했거든요. 근데 진짜 크게 됐어요. 요만큼 됐어요. 저는 요 기법이 뭔지 기억은 잘안 나는데, 뭐, 돌려막기는 아니고, 덮어 씌우기? 덮어막기? 약간 요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요 방법으로 코막음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코가 막히고 있죠? 여기 지금 하나 따따따따따 막았죠? 바늘로부터 샘물이 자유로워지고 있습니다. 떨어져 나오고 있어요. 갑자기 뚝딱 완성이 됐죠? 바늘로부터 독립을 시켰습니다. 그냥 되게 쉬워요. 요 부분 말고 요 부분을 살릴 거라서 얘를 그냥 붙여서 한번 이렇게 꿰매준 다음에 뒤집어주면 돼요. 이렇게 곱창 뒤집듯이 진짜로. 그냥 요 돗바늘에다가 실 끼워가지고 꿰매줄게요. 가볍게. 돗바늘로 엄청 꼼꼼하게 진짜 코 하나하나 잡아서 떠줬고요. 요걸 이제 뒤집어 줄 거예요. 뒤집어 봅시다. 천천히. 여기 한 줄은 왜 생기는 거지? 연구를 좀 해봐야겠구만. 이렇게 곱창이 됐고요. 고무줄을 심어줄 겁니다. 이렇게. 바늘로 요 마무리 여기 메꿔줄게요. 짜잔! 완성됐습니다. 곱창 밴드. 색깔이 되게 예쁜데 밤이라서 안 잡히네. 아침에 다시 찍어야겠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빨리 이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고 싶어. 제가 털모자 뜨는 거를 도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만큼이나 떴어요. 요거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위에를 쫑글쫑글쫑글 쫑겨가지고 이렇게 모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찾아본 도안에서는 제가 쓰는 실보다 조금 더 두꺼운 실을 조금 더 두꺼운 바늘이랑 같이 만드셔가지고 44코만 뜨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44코를 떴는데 이마밖에 안 가려지는 거예요. 도저히 쓸 수가 없어. 완전 신생아용 모자. 지금 거의 이거 지금 60단 넘게 떴거든요. 60단 넘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면은 61단 떴어요. 지금 61단.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44단에서 끝났으면은 어제 이미 끝났다. 어제 저녁에. 제가 이거 또 처음부터 안 찍은 이유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같은 패턴으로만 주구장창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긴뜨기로만 주구장창 61단까지 떴는데 요런 모양이 지금 나왔고요. 막 엄청 두껍진 않아요. 근데 모자가 너무 두꺼우면 또 많이 잘 안 쓰니까 그냥 가볍게 쓸 수 있는 모자를 만들려고 요 정도 느낌으로 만들어 봤고요. 이제 어느 정도 나와줬거든요. 61단까지 하니까 집에 있는 비니랑 사이즈를 비교를 해보니까 얼추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건데 약간 아슬아슬한데 늘어나니까 괜찮나? 그럼 지금부터 한 두 단 정도만 더 뜨고 모자를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실은 요거 썼어요. 코튼탑 요거 한 볼에 100g짜리고 스톤 컬러 사용했고요. 한 볼로 충분히 나옵니다. 뭐 모자니까. 그리고 하루 만에 충분히 가능해요. 저희가 어제 저녁부터 시작했거든요. 심지어 코 줍는 거를 좀 잘못해가지고 모양이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나온 거를 그거를 한 11단? 12단 정도 뜨고 나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 풀고 뭐 하다가 다 푸른 거 처음이에요. 여튼 다 풀고 처음부터 다시 한 게 어제 저녁인데 어제 저녁에서 해서 이게 만약에 조금 더 굵은 실로 44단으로 막 끝낼 거였으면 어제 12시 되기 전에 그냥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아 생각보다 굉장히 금방 뜬다. 하루 안 걸린다. 근데 그거를 나는 하루를 넘겼다. 그래서 이거 얼른 떠서 빨리 마무리를 해보려고요. 빨리. 난 빨리 마무리해서 빨리 써보고 싶어. 내가 만든 걸. 내가 만든 옷을. 옷 뜬 건 처음인가? 이런 의류를? 그동안 내가 스크런치만 떴고 고양이 것만 떴고 내가 쓸 거는 아직 한 번도 안 떴구나. 이 처음이네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대바늘은 좀 지루하고 코바늘이 더 재밌다고 그랬잖아요. 대바늘은 스크런치 하나 뜨는데도 되게 뭔가 지루하다고 느꼈는데 코바늘은 코를 쏙쏙 뽑아져 나오는 이 찰진 느낌이 너무 좋아요. 쏙, 쏙 이 느낌이 너무 좋아.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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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쏙 이게 너무 좋아요. 이게 왜 재밌지? 지금 이거를 몇 번을 한 거야? 이게 지금 이 가로가 50코거든요. 50코를 60단을 했으니까 50코 3000번에 똑같은 긴뜨기 지금 3000번 하고 있는 거예요. 3000번. 아 이따 장 봐야 되는데 오늘 이따가 저녁에 버섯 카레를 끓일까 하고요. 맛있겠죠? 버섯, 느타리 버섯이 싸더라고요. 67단을 떴습니다. 여러분 무려 67단이고요. 이걸 빼뜨기 해줄 거예요. 두 개를 빼뜨기로 이어줄게요. 빼뜨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주면 이런 모양. 별로 티 안 나죠, 많이? 바늘이 너무 두꺼워서 불편해가지고 하나 작은 걸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코모아 뜨기를 해서 얘가 코가 이렇게 좀 좁아지게 지금 이렇게 코스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얘가. 동그랗게. 이렇게 동그래진 거 보이시죠,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줄여서 동그랗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모였고요.
돗바늘에다가 실 끼워서. 돗바늘 이거 너무 느낌이 좋아요. 바늘이긴 바늘인데 하나도 안 뾰족해가지고 어린이 장난감용 바늘 같달까?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쫑겨졌어요, 모자가. 여기를 더 당기면 이렇게 이렇게 모자가 완성이 됩니다. 모자가 완성이 됐습니다. 한번 써볼까요? 작지 않겠지? 귀엽다. 제가 만들었어요. 귀여운데? 제가 떴어요. 귀여운 모자 만들기에 성공했습니다. 동그랗게 세워봤어요. 귀엽죠? 귀여워. 아, 이걸 내가 만들었다니. 아, 귀여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그래도 연말 느낌을 좀 내려고 초록색으로 곱창을 뜨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예쁜 녹차 색깔. 이게 아마 제가 만드는 네 번째 곱창일 거예요. 제가 그동안 겉뜨기 안 뜨기를 그냥 진짜 유튜브로 대충 빨리 배우고 바로 시작을 했더니 하나를 잘못 알았던 거예요. 겉뜨기 할때 지금 제가 겉뜨기 할 차례거든요. 지금 요 모양이 겉뜨기 모양이고 요 모양이 이제 요게 안 뜨기 모양인데 겉뜨기를 지금 할 차례인데 겉뜨기 할 때, 그리고 요 끝에도 그냥 겉뜨기로 바로 진행을 하면은 되게 허버러버러가 안 예뻐요. 이렇게 깔끔하게 안 떨어지거든요. 지금은 좀 깔끔하게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깔끔하게 안 떨어지고 여기가 훌렁훌렁훌렁 진짜 보기가 싫길래 제가 막또 찾아봤더니 걸러뜨기라는 거를 하면은 여기가 엄청 깔끔하게 딱 떨어지더라고요. 걸러뜨기가 뭐냐면 첫 코는 그냥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안 뜨고. 그러니까 여기서 막 이렇게 뭘 뜨는 게 아니라 그냥 첫 코를, 여기 있는 첫 코는 그냥 이렇게 빼요. 그냥 빼서 가져가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져만 가고 다음 코를 바로 이제 겉뜨기 코니까 겉뜨기로 이제 시작을 하면은 이걸 걸러뜨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깔끔하게 떨어져요. 옆면이. 여튼 이제 겉뜨기를 할 차례인데 겉뜨기나 안뜨기나 둘다 찌르는 방향만 다르고 실을 바깥에서 안으로 넣는 거는 똑같거든요. 근데 제가 그동안 안뜨기 할 때는 위에서 아래로 실을 이렇게 찌른 다음에 실을 바깥에서 안으로 두르고 이건 잘했는데 겉뜨기를 할 때는 반대로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찌르는 것까진 맞는데 실을 안에서 바깥으로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겉뜨기도 안뜨기랑 마찬가지로 실은 뒤에서 앞으로 돌리는 거는 이제 똑같은데 겉뜨기를 할 때는 실을 이렇게 안 돌리고 반대로 이렇게 돌렸던 거예요. 그래도 겉뜨기 모양이 나오긴 나오는데 굉장히 불규칙하게 나와요. 예쁘게 이렇게 지금 좀 말려가지고 모양이 좀 그렇지만 요건 그래도 모양이 일정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보리 모양이 저는 보리 모양이라고 하는데 요 보리 모양이 그래도 일정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실 돌리는 방향을 반대로 잘못하니까 하나는 보리, 하나는 좀 짧고 쫑겨진 보리 이게 교차해서 나오는데 그거를 어쨌든 보리 모양이 나오니까 그냥 제가 힘 조절을 잘못하는 줄 알았어요. 이거를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근데 제가 잘못하고 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엊그저께야 깨달아가지고 다시 제대로 된 모양으로 곱창을 만드는 건 아마 이게 처음. 그동안 만든 세 개의 곱창은 다 제대로 안 만들었어요. 그럼 모양이 좀 잘못됐고, 겉뜨기 방향을 잘못해가지고, 이제부터는 아마 더 완성도 높은 곱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도 뭐 하나 풀리고, 아, 난리 났다. 촬영하느라고 막 자꾸 꺼내고 움직이고 했더니 막 꼬였어요. 실도 하나가 풀렸어. 이 실이 지금 여섯 가닥의 실이 하나로 합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딴짓하면은 한 가닥씩 이렇게 막 이탈해요. 그래서 지금 정신 집중해야 돼요. 이제부터 이쪽 면은 무한 겉뜨기를 갑니다. 이게 또막 니트잖아요. 엄청 도톰하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묵직해요. 그래서
제가 머리도 짧고 머리숱도 없는데 얘가 더 크고 두꺼우니까 잡을 머리보다도 얘가 더큰 느낌? 그래가지고 너무 그동안 크게 했나 싶어서 또 작게 해봤어요. 약간 가늘게도 해봤는데 너무 가늘게 하니까 이거를 꿰매고 나서 곱창처럼 뒤집는 과정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히 두툼하게는 해야겠다 싶어서 요 잠시만요. 빼고 그동안에 요기를 진짜 길게 했어요. 막 가로로 이만큼씩 50몇 센치씩 막 잡고 세로로도 여기 한 10cm씩 나오게 막 잡았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두껍고 뚱뚱해서 약간 조그맣게 해봤어요. 되게 예쁘죠? 연보라색. 이게 지금 딱 쓰기 좋은 사이즈인데 얘는 가로로는 엄청 길게 나왔고 똑같이 한 40cm 조금 안 되게. 근데 요 두께를 한요 면으로 7cm 정도밖에 안 했어요. 요게 7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cm 하니까 단면이 뭐한 3.5cm 나오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약간 가늘다 보니까 안 뒤집어져요. 뒤집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뒤집는 과정에서 아마 막 늘어났을 거예요. 여기 보면 겉뜨기 모양이 약간 안 일정하고 살짝 꼬여있는 거 보이세요? 뭔가 모양이 똑같은 게 계속 기계처럼 반복되는 게 아니라 살짝 옆으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비틀어져서 가는 느낌? 무슨 느낌인지 전달이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아주 똑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얘는 진짜 아예 이렇게 똑같거든요? 아예 똑같이 쭉 가는 느낌? 요거랑 요거랑 완전 달라요. 이제 얘는 이제 실도 훨씬 더 두껍게 두개 합사해서 있고, 얘는 그냥 단독으로만. 근데 얘가 더 오래 걸리는데, 그래봤자 하루도 안 걸려요. 이것도 오늘 시작해서 그냥 벌써 몇 센치지? 자로 지금 재보면, 지금 벌써 10cm 나오네? 이거 벌써 10cm 나왔다. 요번 단까지만, 요번 겉대기 단까지만 딱 하고서 코막음 하면은 될것 같아요. 이것도 엄청 크게 나오긴 하겠다. 그래서 10cm 하되, 양옆에 길이를 좀 짧게 했거든요. 이게 27cm인가 25cm밖에 안 나오게끔 했어요, 제가. 그래서 요거는 또 어떤 느낌일지 한번 만들어서 보고 그동안 만들어둔 세 개랑 비교해서 뭐가 가장 이제 만들기도 쉽고 완성품도 제 스타일인지 한번 데이터를 쌓아야죠, 머릿속에. 빅데이터를. 지금 요거는 4mm 바늘로 뜨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만들고 있는 요 녹차 색깔 스크런치가 아마 지금까지 만든 곱창 애들 중에서 가장 웰메이드가 되지 않을까 이제 예상을 해봅니다. 이것도 익숙해지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물론 코바늘이 더 재밌는 건 사실이지만 대바늘이 그래도 뭔가 조금 더 차분하니 예쁜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스크런치도 코바늘 스크런치보다도 대바늘로 만든 스크런치가 더제 취향이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대바늘 제가 꺼낸 거거든요. 대바늘 안 하려고 했는데 코바늘이 더 재밌었는데 대바늘만이 만들 수 있는 내 취향에 무언가가 있다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대바늘도 좀 공부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대바늘 코바늘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어요. 지금 코바늘로 목도리 뜨다가 스크런치 또 이틀에 하나 정도쯤은 만들어줘야 재밌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cm 조금 넘게 딱 10cm 정도 이제 나왔고 여기서 코막음을 해줄 건데 이거 제가 완전 스스로를 천재라고 절대 천재가 아니지만 천재라고 생각할 정도의 해프닝이 하나 있었어요. 대바늘로 코막음 하는 게 처음에 그냥 제가 유튜브에서 보고 배운 방법이 요거였어요. 덮어씌워서 코막음이라고 이 앞에 있는 애 있죠? 앞에 있는 애. 앞에 있는 애를 요 뒤에 있는 애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영상 보니까 그냥 이렇게 바늘을 진짜 처음에 너무 답답한 거예요. 요거를 그냥 이렇게 꺾어서 하여튼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짜증나. 하여튼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를. 코가 몇 갠데, 지금. 심지어 저막 50cm 가까이 할 때는 진짜 막 100코 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하다가 너무 답답해서, 아, 이거 그냥 코바늘로 하면 진짜 겁나 빠를 텐데 이걸 왜 이렇게 할까? 이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제가 갖고 있는 코바늘로 이렇게 바꿔서 끼워봤어요. 이렇게 코바늘로 바꾼 다음에 얘를 그냥 이렇게 꿰서 아래로 넣으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하면 엄청 편하잖아요. 대바늘은 이게 꿰는 게 없으니까 코바늘로 하면 엄청 편하잖아요. 그래서 한쪽 바늘을 이렇게 코바늘로 바꿔서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해봤어요. 여기 안 뜨기니까 바늘 위에서 아래로 그냥 이렇게 넣고 안 뜨기 한번 떠주고 다시 얘도 이렇게 잡아서 그냥 이렇게 넣어주면 끝이잖아요. 이러면 코막음 되는 거잖아. 어쨌든 저는 독학이니까 저는 알려준 대로만 하다가 그냥 이건 제가 답답해가지고 알아낸 방법인데 진짜 저 유레카 외쳤잖아요. 저 소리 질렀어요. 진짜 짱이어가지고 이거를 분명히 있는 방법이겠죠. 이렇게 쉬운데 모를 리가 없어. 이건 물론 다 누구나 아는 방법 중에 하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걸 어쨌든 누가 안 알려주고 저는 제가 스스로 터득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 참 소질 있다. 나는 열심히 하면 더 잘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엄청 기분이 좋았어요. 이렇게 바늘 그냥 물론 제 코바늘이 좀 미끄럽긴 하지만 이렇게 하고 나서는 쑥쑥쑥 해서 그냥 이렇게 쇽 빼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코를 막을 수 있어요. 엄청 편해요. 벌써 코 이렇게 쭉쭉쭉 막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대바늘로 코 막는 것보다 훨씬 빠르더라고요. 넣고 돌리고 그냥 꿰서 빼고 다시 한 번 또 꿰고 엄청 편하죠? 짱 편하죠? 코 지금 계속 막히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쭉쭉쭉 코 막히고 있죠? 이거를 누가 안 알려주고, 응? 내가 알아서 고민해갖고 찾아냈다는 게 어쨌든 얼마나 뿌듯한 일이에요. 아무리 초보적인 거라고 하더라도 스스로가 고민을 하고 연구를 했다는 거잖아요? 되게 기특하지 않나요? 저는 제 스스로가 되게 기특했어요. 드디어 코막음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편물들이 바늘로부터 자유로워졌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메리아스 뜨기 해가지고 엄청 이렇게 말려요. 돌돌돌돌 이렇게 말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렇게 바느질을 해준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뒤집어야 돼요. 이렇게 뒤집. 쫑쫑하게 당겨서 이렇게 꼬매졌고요. 여기 이렇게 곱창이 되는 거예요. 고무줄을 써가지고 안에다가 넣어줄 건데 원래는 이 5핀을 여기다가 꽂아서 5핀으로 이렇게 넣어줬거든요. 근데 이 5핀이 엄청 크지도 않고 조그마니까 별로 의미가 없고 별로 막 잘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제가 실 사고 사은품으로 받은 뭐야 이게? 안전핀? 뭐 안전핀 같은 건데 제가 아직 이걸 쓸 짬은 안 되지만요. 여기에다가 얘를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거 엄청 크잖아요. 얘를 이렇게 걸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가니까 훨씬 편해요. 진짜 금방 나와요. 이렇게 하면은 벌써 나왔죠. 그래서 5핀을 엄청 큰 걸 쓸 거 아니라면 그냥 이렇게 슉 짱 편하죠. 이렇게 큰 거 안전핀 어떻게 쓰는지 모르지만 저는 다른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나름 그래도 창의력 있게 재밌게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손목에다가 이렇게 대서 이 정도? 이 정도로 해주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줄은 안에다가 이렇게 쏙쏙 숨겨주고 여기를 터진 데를 이렇게 꿰매주면 곱창 완성입니다. 여기 지금 여유실이 남아있잖아요. 이 여유실로 이걸로 꿰매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런 모양. 이번에는 엄청 길게 안 했더니 주름이 엄청 심하게 잡혀있진 않고 약간 도넛 같아요. 얘는 엄청 꾸불꾸불하잖아요. 근데 얘는 조금 더 도넛같이 나왔고 근데 많이 꾸불꾸불할수록 더 자연스러워요. 왜냐면은 실수를 했을지라도 실수가 안 보여요. 주름이 많이 져서. 근데 얘는 이제 실수하면은 딱 보이겠죠? 근데 저는 이거 이번에 겉뜨기 코 하나도 실수 안 하고 진짜 그래도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좀 적나라하게 보여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잘했어요. 잘했고 요거는 잘 못했는데 티가 안 나요. 많이 꾸불꾸불해서. 얘는 이렇게 귀엽다 이런 느낌도 이런 느낌은 안 나와봤었는데 그래서 요거 한번 이렇게 꿰매보겠습니다. 얘는 매듭을 찍고 잘라주고 코바늘 아주 잘 활용을 하는 편이죠. 코바늘로 슉 빼서 이렇게 빼주면 안에 숨었죠? 이렇게 숨겨줍니다. 다음에 이 매듭 부분을 고무줄 쪽으로 이렇게 옮겨주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예쁜 스크런치가 완성이 됩니다. 좀 동그랗게 됐네요, 처음으로. 이게 딱 한눈에 보기에는 좋네요. 동그래가지고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손에다가 끼우면 그냥 이렇게. 집에서 이거 뜨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재밌고. 선물용으로도 좋고, 사실 저는 선물용이라기보다는 제가 모으고 있어요. 발전하는 과정을 다 제가 기록하기 위해서 모으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처음으로 만든 가장 고퀄리티의 곱창이 완성이 됐습니다. 빨간색 옷 입고 이걸로 머리 묶으면 완전 크리스마스. 귀여워.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렇게 그래도 초보치고는 엄청 깔끔하게 잘 만들었죠. 요게 이제 망한 거. 망한 거는 보면은 하나하고 여기는 여기가 더 넓고 여기는 좁잖아요. 여기도 뭔가 길이도 다르고 이쪽도 보면은 뭔가 하나하고 중간에 하나하고 뭔가 이렇게 가는 느낌? 뭐 되게 규칙적이지 않은 느낌? VVV 느낌이 아니라 YY 이런 느낌? 뭔가 되게 불규칙한데 얘는 VVVVVVV 이렇게 되어 있죠. 쭉 똑같은 모양으로. 그래서 얘가 훨씬 더 잘 만든, 제대로 정석대로 만든 거고, 요거는 제가 잘못 만든 거예요. 저 그래서 겉뜨기 그동안 잘못 뜨고 있었다는 거 깨닫고 나서 이걸 연습해 본 거거든요. 집에 있는 실로. 연습해 봤더니 이렇게 좀 나와서 이런 것도 막 좀 만들어 보고, 고무뜨기도 처음으로 연습해 보고, 이런 것도 만들어 보고 하다가 이제 괜찮다. 실전으로 들어가 봐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실전 들어간 게 요거였거든요, 오늘. 근데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잘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요즘 저의 겉뜨기 연습, 대반을 연습한 흔적들이에요.